0024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기상사입니다. 세기상사, 은는 동사는 1958년 8월 21일에 설립되었으며, 1968년 12월 24일자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됨. 동사가 운영하는 대한극장은 2001년 12월 말에 신축준공된 복합 멀티플렉스 극장으로 11개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영상시설과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음. 2021년 4월에 석유판매 사업부를 신설하였고 2021년 8월부터 문화레저 사업부 신설을 통해 사업을 다각화하였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가 운영 중인 대한극장은 2001년 12월 말 신축준공된 최신 복합극장으로 11개관을 보유. 극장 내 매점과 일반 음식점 및 편의시설 운영 대시 배급사로부터 영화를 안정적으로 조달받고 있으며, 상영 기간 동안 판매된 상영 수익의 일정 비율을 종영 후 배급사에 후지급함. 대시 2021년 중 석유 판매 사업부 신설을 통하여 총 7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대의 복합 문화공간 스누피 플레이스 1호점을 개점하였음. 재무 대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영화 상영 및 카페 등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주유소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급증. 대시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급증에 따른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영업 수지 개선, 법인세 수익 발생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오트 시장의 성장과 대형 멀티플렉스의 점유율 상승 등으로 관객 수 감소가 예상되나 주유소, 카페 및 베이커리 부문의 성장으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5월 15일 기준 장마감 세기상사의 시가 총액은 45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세기상사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1103위입니다. 세기상사의 상장 주식 수는 555만 8848주입니다. 세기상사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기상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8.5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02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65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3배, 502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억 원, -16억 원, -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5억 원, -19억 원, -13억 원입니다. 세기상사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4번지 28%이고 유보율은 265.2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79.35이며 전일 대비해서 3.93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14.53이며 전일 대비해서 7.90-0.9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상사의